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전기기사 2021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전 해설과 마찬가지로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계산 문제, 계산 과정을 되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은 유항 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5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자, 그래프를 보면 여기 파란 곡선이 유항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항 곡선은 어떤 걸 뜻하냐면 유량을 1별의 크기를 나열하여 얻은 곡선이다. 즉, 하루하루의 그 유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 봤더니 1년 동안 이런 곡선이 됐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고 싶은 최대 수량은 5C, 이 지점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1년간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수량은 예, 얼만큼이 필요하겠느냐. 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정도 발전하는데 이만큼이 모자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이때의 저수지의 용량,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은 D, E, B만큼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해설을 더 보시면 문제 곡선에서 DEB의 면적이 1년간 반전하면서가 아니고 이거 발입니다. 발. 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하면서 부족했던 용량이므로 앞으로 DEB만큼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이 그림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신 분이시면 예,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2번 고장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가진 계정기는?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예, 답은 3번 반환시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순환시, 정환시, 반환시, 반환시, 정환시 계정기가 뭔지 좀 알아보고 갈까요? 정환시 계정기는 정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 자, 어떤 뜻이냐면 동작하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정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정기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 10A 이상이면 2초 후에 무조건 동작해라. 이것이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10A가 흐르던 20A가 흐르던 30A가 흐르던 2초 후에 무조건 동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정기는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인 반한시 계정기는 동작 전류값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반비례하여 짧게 되는 계정기. 예,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계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10A 이상부터 계정기가 동작을 하는데 10A가 넘어갈 땐 뭐 5초에 동작이 되고 전류값이 더 커져서 20A가 흐를 때는 이때는 시간이 이 전류값에 반비례해서 뭐 4초. 예. 그리고 30A가 흐르면 뭐 3초. 40A가 흐르면 뭐 2초. 50A가 흐르면 1초. 이런 식으로 이 전류값이 커질수록 동작하는 시간이 반비례해서 짧아진다. 해서 반한시, 시간이 반비례해서 동작한다.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문제의 답이 되겠죠? 고장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시간은 짧게 되는 특성. 이것이 반한시 계정기라고 하고요. 네, 또 순한시 계정기. 순한시 계정기는 정정된 값. 이게 설정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정된 값. 정정된 동작전류값 이상이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 네, 아까 정한시 계정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A 이상이면 2초 후에 동작해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순환시 계정기는 요거 시입니다. 순환기간이라 시예요. 순환시 계정기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계정기. 그러니까 얘가 동작하는 전류치를 10A라고 설정을 해놨을 때 여기 10A 이상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계정기가 동작하는 그런 계정기를 순환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환시성 정한시 계정기. 정정된 최소 동작 전류보다 전류값이 커질수록 계정기 동작 시간이 반비례하여 짧게 되고
정전된 최댓값 이상이면 전류값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 동작하는 계정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반환시성 전환시 계정기. 전환시 계정기와 반환시 계정기를 중복해놓은 그런 계정기를 반환시성 전환시 계정기라고 하는데요. 자, 보면 10A부터 50A까지는 반환시성 계정기의 특징을 갖습니다. 자, 10A일 때는 5초 후에 동작해라. 이렇게 쭉 해서 30A일 때는 2초, 3초로 할까요? 그리고 50A일 때는 2초, 50A 이상일 때는 1초. 이때는 정해진 거예요. 50A 이상일 때는. 그래서 60A나 70A의 전류가 흘러도 이때는 1초에 동작하는, 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정기로, 이렇게 동작하는 계정기를 반환시성 정환시 계정기 또는 반환시 정환시 계정기라고 부릅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정기의 특징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22번의 문제의 답은 3번 반환시 계정기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저항값을 희망하는 접지저항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탑각 어떤 거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죠. 네, 철탑이 자, 이렇게 철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기초를 세웁니다. 이 기초를 세우고 여기다 철탑을 이렇게 올려요.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탑값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탑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접지봉을, 요새는 접지도체라고 하죠. 예, 접지도체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 철탑이랑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철탑에 낙뢰가 쳤을 때나 이럴 때, 이 철탑에 전위가 상승했을 때 이 접지도체를 통해서 땅으로 방전이 되겠죠. 예. 네, 그때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접지저항값이 있을 건데요. 이 접지 저항값이 우리가 희망하는 접지 저항값까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이 매설지선, 땅에다가 선을 묻어서, 이걸 매설지선이라고 해요. 매설지선. 묻어서 접지 저항값을 떨어뜨려 줍니다. 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매설지선. 자,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접지 저항값을 줄일 수 없을 때 철탑의 이상전압이 선로로 역류하는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설지선을 사용한다. 답은 매설지선이 되고요. 여기서 역섬락은 뭐냐면 이 철탑에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걸리겠죠. 예, 전력선이 이렇게 걸릴 건데 낙뢰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철탑에 전위가 상승하면 땅으로 방전시켜줘야 되는데 높은 전위가 충분히 방전되지 않으면 이 전력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철탑에 상승된 전위, 즉 전압이 전력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영향을 주는 걸 역섬락, 전압이 전력선 쪽으로 넘어가는 걸 역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지선을 사용해서 접지저항값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 문제 역시 그 전에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0옴, 리액턴스가 20옴이며 수전단의 선간전압이 60kV,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하율이 10%라 하면 이 송전선로는 약 몇 kW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수전 용량이죠.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수전 용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해설을 보면 전압 강하율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면 우선 전압 강하 공식과 전압 강하율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압 강하가 뭐냐면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전압을 보내주죠. 그럼 우리가 그 전압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전압을 보내주는 쪽을 송전단이라고 하고요. 전압을 받는 쪽을 수전단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볼트를 발전을 해서 보내줬는데, 예, 보내주는 과정에서 10볼트가 떨어진 90볼트만 받아서 사용을 해요. 예, 그러면 이때 송전단 전압은 100볼트, 수전단 전압은 90볼트. 여기서 떨어진 이 10볼트를 전압 강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알고 강화된 떨어진 전압, 전압 강하의 그 전압을 알면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 VS로 표시하거든요. VS는 수전단 전압, 우리가 받은 전압, VR로 표시합니다. VR에다가 전압 강화된 이 전압, 전압 강화 2로 표시하거든요. 예, 이렇게 더해주면 송전단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고요. 여기서의 전압 강화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3상 3선 식일 때 전압 강화 공식은 루트 3 I. 여기에 흐르는 전류겠죠? 예. I에 곱하기 저항의 코사인 세타, 역류를 얘기합니다.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로 전압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수전단 전압, 우리가 받는 전압을 더하면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송전단 전압을 알 수 있는 식이고요. 여기 루트 3i 저항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가 전압 강화, 3상 3선식에서 전압 강화된 그 전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전압 강화율에 대한 공식도 있거든요. 전압 강화율은 입실론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전압, 예, 수전단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예, 퍼센트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압 강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이 송전단 전압 공식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전단 전압 플러스, 예, 플러스, 예,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3상 3선식에서는 루트 3i의 R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에, 예, 마이너스, 예, 수전단 전압 나누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예, 이렇게, 예, 전압 강화율을 표시할 수 있죠. 예, 수전단 전압에 여기 수전단 전압을 빼주면 얘랑 얘는 없어지고요. 결국 VR 수전단 전압 분의 루트 3 I의, 예,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는 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예. 예, 수전단 전압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우리 수전 용량 킬로와트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식에 수전 용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식을 또 바꿔보면 요 분자 분모 수전 용량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수전 용량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예,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압을 수전 전압을 넣으면 수전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 용량을 요 앞에 있는 식의 분모 분자에다 다 한번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VR 곱하기 루트 3 VR의 I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3i 곱하기 루트 3 VR의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사인 세타, 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루트 3i 루트 3i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요 코사인 세타를 요 코사인 세타만 요 안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분모는 수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요 두 개만 남죠. 예,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준 수전단 전압의 제곱이 되고요. 분의 루트 3, 요거를 좀 짧게, 수전단 전압 제곱 분의 루트 3 수전단 전압 곱하기 전류 코사인 세타, 예, 수전 용량이 되겠죠. 예,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전 용량 그냥 P로 이렇게 적고요. 코사인 세타 분의 1, 예, 요 부분 코사인 세타만 떨어뜨려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죠. 예, 이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한번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의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요 앞에는 요 r만 남고요. r만 남고요. 곱하기 리액턴스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분의 1 하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죠. 예,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예, 모르셨다면 지금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예,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 식이 요 전압강하 공식을 수전 용량을 적용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 해설에서 적어놓은 요 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수전 전압은 송전단 전압은 수전 전압 플러스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요 공식하고 전압 강하율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다. 단위는 퍼센트다. 요 두 가지 공식만 암기해 두셔도 됩니다. 이 공식 두 가지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요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의 제곱 분의 수전 용량 곱하기 r 플러스 x 리액턴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으로도 정리가 된다. 요렇게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압 강하율 구하는 공식 요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 10%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이 공식에서 나온 전압 강하율이 10%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수전 용량 이 P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P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 플러스 리액턴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은 이 수전 용량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이 전압 강하율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저항 R 플러스 리액턴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분의 이 수전단 전압의 제곱은 이 수전 용량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에 이렇게 곱해준 게 됐고요. 네, 그래서 수전 용량 P를 기준으로 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해낸 이 식에 문제가 준 단서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넣어볼까요? 자, 전압 강하율 10%라고 했죠. 그래서 10 곱하기 수전 전압 문제에서 보면 수전단 선간전압 60kV라고 했죠. 그래서 60 곱하기 kV면 10의 3승의 제곱 나누기 저항이 10옴 저항 10옴 플러스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20옴 그래서 20 탄젠트 요 세타인데 요 세타는 문제에서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렇게 줬죠.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할 때는 코사인을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넘어갈 때는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이 세타는 아크 코사인 0.8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예,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아크 코사인 0.8 하면 36.87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또 여기 이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는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요거 암기해 두시면 계산할 때 좀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탄젠트 36.87도 자리에 0.8분의 0.6을 넣으시면 이렇게 계산한 값과 똑같은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해서 요것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차례차례 잘 정리해서 딱 입력을 해 주시면 14,400 곱하기 10의 3승 와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킬로와트를 물어봤죠. 그래서 10의 3승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킬로 넣어주면 14,400 킬로와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제가 이 문제 설명드리면서 전압 강하율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공식
예, 송전단 전압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라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인데, 전압 강화 삼성 삼선식에선 루트 3i 저항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로 구해진다는 거. 그리고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해진다는 거. 예,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예,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전압 강화율은 또 요렇게 예,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하셔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 풀어보시면서 계산하는 연습도 하시는 거고요. 예, 이런 중요한 공식도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4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5번,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에서 고압 측, 저압 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예, 이 문제, 그전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고압 측의 컷아웃 스위치, 저압 측의 캐치 홀더인데요. 컷아웃 스위치, 예, COS라고도 부릅니다. 자, 주상 변압기. 예,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전주, 전봇대죠, 전봇대.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전주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변압기, 예, 주상 변압기라고 해요. 이 변압기 위에 보면 이렇게 고압선이 이렇게 와서 이제 변압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퓨즈 같은 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예, 달려서 이 변압기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변압된 전압이 이제 집으로 예,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 수용가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저압 여기에 캐치 홀더라고 요렇게 생겨가지고 예,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전선을 예, 꼭 눈 다음에 여기 딱 집어줍니다. 그래서 전선이 빠지지 않게. 예, 여기도 전선을 여기다 쑥 눈 다음에 여기를 딱 집어줘요. 예, 전선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안에는 퓨즈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캐치 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압 측엔 COS, 예, 저압 측엔 캐치 홀더로 예, 주상 변압기를 보호해 줍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1번이 되고요. 이 문제도 그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4번입니다.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선로 임피던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선로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선로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중에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는 공식 있죠. 그리고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 예, 이렇게 구하는 공식 있죠.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 전류 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요 밑에 공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리하면 단락 용량 분의 전격 용량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설명하면 단락 전류 분의 전격 전류의 비율 그리고 단락 용량에 대한 예, 전격 용량의 비율. 그래서 요 기준이 달라지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도 달라져요. 예,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딱 정해진 그런 값이 아닙니다. 예. 예,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우리 요거 나온 김에 요 두 개 공식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이렇게 글로 필기에서는 이렇게 글로 나오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예, 그냥 문제 답 이렇게 외우고 퍼센트 임피던스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변압기나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 선로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다. 예,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연료의 발열량이 430kcal/kg일 때 화력발전소 열 효율은? 단, 발전기 출력은 PG, 킬로와트,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B, 킬로와트 퍼 아워이다. 자,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물어봤죠. 그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화력발전소 열 효율은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연료 소비량 분의 860 곱하기 발전기 출력 곱하기 100으로 예,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예,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예, 문제에서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430kg 퍼 kcal 퍼 kg. 그래서 430 곱하기 연료 소비량. 문제에서는 연료 소비량을 B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B 분의 860 곱하기 발전기 출력. 발전기 출력은 PG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430분의 860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 곱하기 B 분의 PG 곱하기 100.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화력발전소에서 열 효율 구하는 문제,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공식 암기해 두시고요. 예, 이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공식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요거 암기해 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올 때 예,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번 수용가의 수용률을 나타낸 식은? 예, 공식 찾는 문제죠. 이건 수용률을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용률은 부하 설계 합계 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 예, 설비 용량이라고 해도 되죠. 예, 부하 설비 용량, 부하 설비 합계 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으로 수용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화력 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예, 이 문제도 그 전에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예, 절탄기, 급수를 가열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급수는 뭐냐면 대주는 물을 급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물이 절탄기를 통하면서 한번 가열이 되고요. 이 가열된 물이 보일러에서 더욱더 가열시켜서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가 과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열되고요. 이 과열된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면서 증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증기가 복수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복수기에서 열을 뺏깁니다. 그래서 물로 다시 환원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 문제 심심치 않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29번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역률이 0.8, 출력이 320kW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역률 개선을 위해 전력용 콘덴서 140kV 암페아를 설치했을 때 합성 역률은? 예, 이 문제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예,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밑변을 유효전력, 유효전력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빗변을 피상전력,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아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높이를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무효전력으로 나타내고 단위를 킬로바 VAR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콘덴서를 설치하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전력용 콘덴서는 무효전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140kV 암페아만큼 무효 전력이 줄어듭니다. 예. 이만큼이 한 140kV 암페아라고 하겠습니다. 킬로볼트 암페아, 140kV 암페아.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삼각형에서의 전력에 예,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무효 전력이 이만큼 줄어서 이 삼각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큰 삼각형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 삼각형. 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무효 전력이 줄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중 단서가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가 0.8. 이때 역률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의 역률이죠. 네,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의 삼각형에서의 역률 코사인 세타니까 이때 이 세타는 설치 전의 세타 각도 사이각. 여기를 의미하죠. 네. 세타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140kV 암페아를 설치한 후에 역률은 코사인 세타2라고 하고요. 여기서의 세타2는 이 줄어든 이 각도, 이 각도가 세타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의 역률, 즉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무효 전력이 줄어들었을 때의 이때의 세타2로 구해지는 역률, 코사인 세타2가 되겠죠. 이걸 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선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콘덴서 용량을 Q라고 하겠습니다. Q는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로 구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탄젠트 세타2,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세타2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2로 식을 정리하면 P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P 탄젠트 세타2로 정리가 되고요. 요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얘를 우선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면 기호가 마이너스에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Q 플러스 P의 탄젠트 세타2는 P 탄젠트 세타1이 되고요. 요 Q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이 Q는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래서 P 탄젠트 세타2는 넘어가면 더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빼줘야겠죠. P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Q가 되고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2만 남기고 요 Q를 이렇게 넘기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P를 넘기면 P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P분의 탄젠트 세타 P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P 320kW라고 줬죠. 320kW. 그 다음에 Q는 Q는 140이라고 줬습니다. 킬로볼트 암페아. 그리고 여기서 세타1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구하면 세타1은 코사인 넘어가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넘어가면 아크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 하면 이때 세타1의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36.8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안에다가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탄젠트 세타2는 P 320분의 320 곱하기 탄젠트 각도가 세타1이니까 36.87도 마이너스 콘덴서 용량 140 하면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입력시키면 0.31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탄젠트 세타2는 0.313이다. 네, 이거 알 수 있죠. 여기서 세타2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2 여기다 적용시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2 어떻게 구한다고요? 탄젠트 넘기면 된다고 했죠.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0.313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때의 각도는 17.38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타2가 17.38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공학용 계산기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코사인 17.38 또 하면 0.95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역률은 0.9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각함수, 그러니까 전력을 이 삼각함수로 나타낼 때 이때 콘덴서가 하는 역할은 무효 전력을 줄여주는 역할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내용만 좀 이해하시고 삼각함수 계산하는 거 좀 공부하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콘덴서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1번 용량 20kVA인 단상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하루 동안의 부하가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 다음 10시간 동안은 10kW일 때 이 변압기에 의한 하루 동안 손실량은 몇 와트 아워인가? 단 부하의 역률은 1로 가정하고 변압기의 전 부하 동소는 300W, 철소는 100W이다.
예, 이 문제는 변압기의 손실량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죠. 예, 변압기의 손실은 부하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예,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전력량, 예, 무부하 손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부하 손과 부하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손실, 동손이라고 합니다. 부하손이죠. 예, 부하손 안에 동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무부하손 안에 철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압기의 손실량을 구할 때는, 예, 부하손과 무부하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 철손은 무부하손, 부하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전력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 철손에다가, 철손이 100W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철손에다가 항상 소비되기 때문에 24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소비되는,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손실은 2400Wh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하를 사용할 때 손실은 어떤 공식으로 알 수가 있냐면 부하율 M으로도 나타내고요. 어떤 책에선 M분의 1일로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부하율은 루트 동손, 예, 동손 PC라고 나타내죠. 분의 철손, 예,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으로, 예,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철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 해설에서는, 예, 요거 부하율을 그냥 M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M에 제곱을 하면 여기에, 예,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동손분의 철손. 철손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동손 이렇게 넘어가서 이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을 곱해주면 그때 이제 손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하를 사용할 때 철손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문제에서 보면 와트 아워, 예, 시간이 들어갔죠. 그래서 시간을 곱해주면 그때 부하를 사용할 때의 그 손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 분의 부하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변압기 용량 20kVA라고 했죠. 그래서 20분의 14시간 동안 부하를 20, 사용한 부하가 20k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력이 20kW의 제곱 곱하기 동손, 문제에서 300W 줬죠? 예, 300W 곱하기 14시간 더하기 10시간 동안 10kW 부하를 사용할 때 변압기 용량 20분의 부하 전력 10kW의 제곱 곱하기 동손 곱하기 시간 10시간 하면 4950Wh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력 손실량,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변압기의 손실량은 부하를 사용할 때의 손실, 그리고 부하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손실, 두 가지 손실을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부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손실 2400Wh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00Wh 더하기 부하를 사용할 때의 손실 4950W, 예, 이렇게 계산해서 구해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350Wh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350Wh, 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철손은 무부하손, 동손은 부하손이라는 거. 그리고 이 부하율을 나타내는 공식, 부하율은 루트, 네, 동손분의 철손이라는 거.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 암기하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해설을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1선 지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100A가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약 얼마인가? 당,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는 0.06mH/km, 그 평행 길이는 40km이다. 이 문제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죠. 자,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마이너스 J 오메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그 선로의 길이에 A, B,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곱해준 값으로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하는데, 이 송전선에 그 3상에 흐르는 이 송전선에 A, B, C상이 서로 같고, 예, 위상이 120도 위상차가 나면, 즉 서로 평행일 경우에는 이 3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했을 때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3상에 흐르는 전류가 평행일 경우에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은
0V가 돼요. 그런데 이때 송전선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 전선에는 영상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되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J 오메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그 선로의 길이의 영상 전류의 3배. 예. 그래서 이 크기가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오메가, 네, 여기는 오메가 2πf라는 거 알고 있죠? 2πf의 주파수가 60Hz랍니다. 그래서 이때 각 주파수는 120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상호 인덕턴스.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당 0.06mH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0.06mH/km. 그리고 여기에 그 선로의 길이는, 그 평행 길이는 40km라고 줬어요. 그리고 영상 전류는 100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여기다 다 적용해서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J 120π 곱하기 0.06 0.06은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요 0.06의 요 미리 헨리를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 평행 길이, 예, 길이 40km를 곱해주고 영상 전류의 3배를 곱해주면 이때의 전자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J 271.4V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그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마이너스 J 271.4V는 허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영상 전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실수 마이너스 J 271.4. 이때의 이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할 때는 루트 실수의 제곱, 0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271.4의 제곱 하면 0은 이제 무시해도 되죠. 요 루트와 제곱이 이렇게 서로 없어져서 방향을 무시한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는 271.4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선 지락 사고 시 송전선이 통신선에 유도시키는 전압의 크기는, 즉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J 오메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그 길이, 영상 전류의 3배를 곱해준다는 거,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는 미리 헨리던지, 헨리던지 헨리 퍼 킬로메타라는 거. 그래서 요 헨리 퍼 킬로메타에 킬로메타를 곱해줘서, 요 길이를 곱해줘서 킬로메타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상호 인덕턴스 크기를 구해서 이 식에 적용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상호 인덕턴스와 길이를 곱해준 겁니다. 이 문제도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 공식 꼭 암기해주시고요. 공식을 이용해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겠습니다.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케이블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정정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 건전상의 정전 용량이 C,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이 CX, 케이블의 길이가 L일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는 것은? 이 문제는 정전 용량 측정법을 이용해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공식은 건전상의 정전 용량 분의 고장점까지의 정전 용량 곱하기 그 케이블의 길이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정 용량 측정법을 이용해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공식을 찾아내는 문제였고요.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방법, 브릿지 회로를 이용한 머레이 루프법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머레이 루프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4번 전력 표준은 고압, 특고압 기계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가? 전력 표준은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적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1.3배 이상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직접 접지 방식에서의 건전상의 전압 상승은 1.3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요거 1.3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접지 방식 중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다. 예, 이것이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직접 접지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중성점을 대지에 직접 이렇게 접지한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선 지락 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한 선이 땅과 연결되는 사고를 일선 지락 사고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기 나무에 땅에서 이렇게 자라난 나무에 이 선이 딱 닿았을 때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대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지락 사고라고 하고요. 철탑에 이렇게 이게 전력선들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철탑과 이 전력선이 딱 연결될 때도 이 철탑이 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지락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전력선이 이 땅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예, 이렇게서 이렇게 흐르겠죠? 예, 이렇게 흐릅니다. 즉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큰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개전기도 그 전류를 감지해서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답 찾기가 쉬울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전압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에서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호 리액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리액터를 여기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직접 접지 방식보다는 전류의 흐름이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항을 연결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접지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접 접지 방식보다는 전류의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35번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것은 전류가 잘 흐르게끔 중성점을 직접 접지한 직접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암기해두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기준 선간 전압이 23kV, 기준 삼상 용량이 5000kVA,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옴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예,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으로 예, 답을 찾으면 되겠죠. 예,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은 10부의 제곱 분의 PX입니다. 예, 이 PX, P는 삼상 용량이고요.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아. 그리고 이 전압, 여기서의 전압은 선간 전압이고 단위는 킬로볼트라는 거, 이 공식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죠. 예,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과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10V 제곱에, 제곱 분의 예, 삼상 용량, 곱하기 이때는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단위는 퍼센트고요. 이때도 똑같이 요 P는 삼상 용량인데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여기에 전압, 선간 전압은 킬로볼트라는 거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한번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삼상 용량 5000킬로볼트 암페어 줬고요. 그 다음에 선간 전압 23킬로볼트 그 다음에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 15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해보면 10 곱하기 전압의 제곱. 근데 이때의 전압은 킬로볼트. 그죠? 그래서 23 킬로볼트의 제곱 분의 삼상 용량. 예, 5000 킬로볼트 암페어 줬죠? 이때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5000 킬로볼트 암페어 곱하기 일선 유도 리액턴스 15옴. 해서 5000 곱하기 15.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대로 입력을 하면 이때 퍼센트 리액턴스는 14.18%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예, 이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도 똑같다는 거, 예,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7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예,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예, 전력 원선도에서 가로축은 유효 전력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무효 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예, 전력 원선도는 송전계통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송수전할 때 최대 전력, 예, 알 수 있는 것은 송수전의 최대 전력 그리고 효율, 그리고 역률, 그 다음에 조상 용량 등이 있고요.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예,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예, 예,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력 원선도가 나오면 뭐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 그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는 이렇게 지금 나온 문제처럼 가로축, 세로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전력 원선도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7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8번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하여 계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안정도는 과도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전력공학 이론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문제는 과도 안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암기하고 가는 문제란 얘기예요.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정정 용량이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R의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콘덴서가 있다. 정정 용량을 변화시켜 두 배로 승악된 전압, 즉 V1의 두 배에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 QR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 정정 용량 C2는, 자, 보기를 보니까 C1과 C2를 알맞게 비교한 것을 찾아라.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설을 보시면 무효전력은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V제곱, 예, 이런 식으로 써놨죠. 이게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우리 전력 구할 때, 예, 직류에서는 R분의 V제곱 이런 공식이 있죠. 예, 교류에서는 임피던스 분의 V제곱, 여기서 분모에서의 R과 임피던스, 예, 저항과 임피던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죠. 그래서 무효전력에서는, 무효전력을 구할 때는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XC를 써준 거고요. 예,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죠. 또 오메가는 2파이 F로 표시해서 2파이 F C분의 1. 여기서 C는 정정 용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가야 될 내용은, 예,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예, 오메가 L은 2파이 F L로 정리해도 되죠. 예, 요것도 암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요거 하나씩 다 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번분수로 이것분의 이것, 예, 가까운 것분의, 예, 먼 것 하면은 오메가 C의 V제곱으로 무효전력을 나타내는 공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정정 용량 C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와 V제곱 이렇게 넘어가서 C와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오메가 V의 제곱 분의 무효전력 P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C1과 C2를 비례식으로 정리하면, 예, C1과 C2는 C1 오메가, 예, V제곱 여기서의 전압 V1을 놓고요. 무효전력, QR. 무효전력은 두 전압을 두 배를 승압을 해도 같은 무효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C1과 C2는 같은 무효전력 이렇게 나타내고요. C1에서는 V1의 전압, C2에서는 V1의 두 배를 한 전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이 비례식이죠. 네. 이거 두 개 곱한 것과 이거 두 개 곱한 것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C2와 오메가 V1의 제곱분의 PA는, 즉 무효전력은 C1 곱하기 오메가 V1의 제곱, 2 V1의 제곱, 그래서 2를 제곱해서 4로 나오고요. V1의 제곱해서 V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같은 무효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요. 예, 이 오메가도, 예, 이렇게 없어지고요. 예, V1의 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즉 결론은 C2는 C1의 4분의 1배가 된다. 예, 이런 식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이거 해설 보시고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비례식을 계산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알아두고 가야 될 점은 무효 전력을 구할 때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XC는 즉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내고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답은 1번 일선 지락이 되겠습니다. 정상분이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 선간 단락, 삼상 단락이고요. 역상분이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 선간 단락, 그리고 영상분이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으로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해설 요거 암기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저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나서 그냥 책 덮지 마시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계산 문제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직접 써가면서 한 번씩 풀이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글로 나오는 문제는 100%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다음 기출문제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